분자와 분모의 합이 29지? 네. A분의 B. A 플러스 B는 29. 분모에 4를 더하고 분자에서 8을 빼. 이걸 기하분수로 나타냈더니 분모와 분자의 합이 5인 진분수 됐다. 뭐가 있어? 1분의 28이요. 아니지. 진분수는 안 돼. 분자 분모의 합이 2인 진분수. 3분의 2밖에 더 있어? 4분의 1 아니면 3분의 2 두 개밖에 없겠지. 두 개 다 해보면 되겠지. 아니면 여기서 B는 어떻게 돼? 29 빼기 A지. 그리고 여기다 대입해. 그럼 21 빼기 A가 되지. 8 뺐으니까. 그게 3분의 2이거나 4분의 1이 되면 되는 거야. 이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25가 되지. 네. 이것도 25, 이것도 25니까 5배 하면 되겠지. 응? 네. 이거 아니면 이게 되겠지. 그럼 이게 된다는 것은 A는 몇이 나오는 거야? 11이요. 11이 나오는 거. 이건 된다는 것은? 15요. 16 아니야? 아, 16이요. 그럼 이렇게 되면 B는 몇이라는 얘기야? 14요. 18, 더 앞에. 18이요. B는 몇이야? 13. 네. 근데 A, B는 B는 진분수였으니까 A가 더 커, B가 커? A요. A가 컸지. 그러니까 이게 답이야. 아. 근데 처음 분수는? 아, 처음 가분수였구나. 죄송합니다. 11분의 18이 되겠지. 이게 답이었단 얘기야.